창단 최초로 K리그 2 3위에 오르며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한 FC 안양. 부천을 만난 안양은 6천여 명의 관중이 운동장을 가득 채운 가운데 특유의 공격 축구를 선보였습니다. 경기 초반 기선을 잡은 안양은 전반 10분 팔라시오스가 선취골을 넣으며 앞섰습니다. 그러나 후반 들어 부천이 볼 점유율을 높이며 안양을 압박했고 후반 32분 안태현이 동점골을 넣으며 균형을 맞췄습니다. FC 안양과 부천FC는 경기 막판까지 치열하게 공방을 펼쳤고 더 이상의 추가 골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경기를 마쳤습니다.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지만 플레이오프 티켓은 리그 3위를 기록한 FC 안양이 따냈습니다. 전반전에는 잘 됐다가 이제 후반전에 그 말론이 들어오는 바람에 조금 고전을 했는데 뭐 게임이라는 게 밀고 밀리는 거 경기이기 때문에 리그 2위를 기록한 부산과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된 안양은 부산을 상대로 승리할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부산전 같은 경우에 말로 뭐 좀 내려섰다가 역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글쎄요 그러면 굉장히 밀릴 성향이 있어서 지금 다 얘기하면 안 되는데. 창단 최초로 플레이오프에 진입해 K리그 1 승격을 가늠해 볼 수 있게 된 FC 안양. FC 안양은 30일 부산을 상대로 플레이오프를 치릅니다. K리그 1 승격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될지 주목됩니다. TV로드 뉴스 이재범입니다.